건물 틈새에 작품이 하나 서 있습니다. 글쎄요, 서 있다기보다는 껴있는 것 같은 이 어색한 상황에 버스 정류장까지 앞을 가로막고 있어 답답함마저 느끼게 하는데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품은 자그마치 초현실주의의 대가 후안미로의 1981년작 미로의 시카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도시들의 공공미술 작품들을 직접 찾아가는 길바닥 미술관, 도시 하나가 거대한 미술관과도 같이 느껴지는 이곳 시카고에서 이 미로의 작품은 안타깝지만 몇 안 되는 실패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미로 특유의 화려한 색채, 자유분방한 곡선이나 유기적 운동감은 이 작품에서 찾아보기 힘든데요. 아쉽게도 미로가 말년으로 가며 그의 명성에 걸맞는 작품 활동을 펼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조소 작품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요. 심지어 1968년 자신의 고향인 스페인 바셀로나에 자신의 작품을 설치하고 싶어 하나 거부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곳 시카고에서도 설치 당시 거센 반대 여론이 일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둘러본 피카소, 칼더, 샤갈 같은 명작들이 이미 있는데 뭐하러 한물간 작가의 작품을 비싼 돈을 주고 들여오냐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시카고 시장이었던 바이네는 길 건너에 이미 세워진 피카소의 작품과 미로의 작품이 서로 마주보는 상황이 상당히 진귀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패기있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이야 좋았는데 결론은 시카고의 이류작, 기념비적인 실패라는 오명을 아는 채 피카소의 작품을 마주보기는커녕 버스 정류장으로 앞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도 미로의 작품인데 아쉬운 마음에 작품주의를 한참을 서성이던 중 문득 이 작품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뭉클함마저 느끼게 되었는데요. 가녀린 몸매에 남루한 옷을 걸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석에 말없이 서있지만 언제라도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